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VG247입니다. 엑스박스로 나왔던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세이더가 스팀으로 출시했다. 오리지널 엑스박스 독점으로 나왔었던 RTS와 액션 하이브리드 게임 킹덤 언더 파이어 더 크루세이더가 스팀으로 출시했습니다. 스팀 버전은 비주얼을 개선했고요. 컨트롤러를 지원하고 새로운 키보드 마우스 모드도 도입됐습니다. 와이드스크린 HD를 지원하고 메탈 사운드 트랙도 그대로입니다. 한편 MMORPG와 RTS의 하이브리드인 킹덤 언더 파이어 2도 작년에 스팀으로 출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입니다. 위쳐 넷플릭스 시리즈 베스미어 캐스팅. 위쳐 시즌2 베스미어 역에 킴 보드니아가 캐스팅됐습니다. 마크 해밀에게 배역 제안이 갔었다는 루머는 있었지만 어쨌든 마크 해밀은 캐스팅되지 않았습니다. PC게임즈N입니다. 둠 이터널은 1000fps로도 돌릴 수 있다. 둠 이터널에서 둠 슬레이어는 악마만 찢어놓는 게 아니라 FPS 한계도 찢어놓을 거라고 합니다. 둠 이터널은 아이디테크 7 엔진을 쓰는데요. 이 새롭게 최적화된 엔진은 아이디테크 6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둠 이터널은 하드웨어만 갖춰져 있으면 1000프레임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프레임 한계가 없는 겁니다. 개발진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로 테스트해봤을 때 400프레임까지 찍어봤다고 하네요. PC게이머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턴제로 바뀐 건 거지 같다. RPG 전투에 최고로 어울리는 건 턴제일까요? 실시간 정지일까요? 이 논쟁은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양쪽 진영 다 열렬한 신봉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앤디 켈리 기자는 완전 실시간 정지파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턴제를 채택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PC게이머 기자 중 일부도 실시간 정지 전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신성 모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실시간 정지 전투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글쓴이는 여러 명령을 한 번에 내려놓고 그 이후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걸 사랑합니다. 이게 전투를 정말 실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전투란 원래 혼돈이니까요. 고블린과 무슨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 강력한 적을 마주하고 열심히 머리 굴려 온갖 버프와 디버프를 걸고 공격과 마법 주문을 동시에 행하고 우리 파티가 그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커다란 만족을 줍니다. 혹시 그 계획이 어그러지면 우린 다시 재빨리 전투를 정지시킨 후 적이 자기 턴에 공격하는 걸 일일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다른 전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적이 치명적인 공격을 발동시키려 준비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때 내 액션바를 보니 카운터가 될 만한 기술이 쿨다운이 찼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후 기술을 걸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걸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성이야말로 실시간 정지 전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즉 실시간 정지 전투는 적이 다음에 무슨 공격을 할지 예측하는 것보단 순간순간 적에게 반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게 전투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고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우린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고 순간순간 전술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게 너 한 번, 나 한 번 전투보다 훨씬 짜릿합니다. 그 다음 실시간 정지 전투의 장점은 상황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턴제의 그 뚝뚝 끊기는 액션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턴제는 저레벨, 잡몹과 싸울 때도 시간 낭비를 해야 합니다. 하수구 쥐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다리만 떨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 정지 전투에선 약한 적은 마치 RTS를 플레이하듯이 가볍게 짓밟으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정지 버튼은 강한 적과 싸울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턴제 전투는 솔직히 너무 친절합니다. 글쓴이는 실시간 정지 전투에서만 볼 수 있는 대규모 전투의 난리 법석을 사랑합니다. 사악한 마법사 한 무리가 싸움을 걸면 화면은 온갖 눈이 멀 것 같은 마법들로 폭발합니다. 반면에 턴제는 어떤가요? 모두가 참을성 있게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수염을 쓰다듬고 한가하게 마법책을 뒤적이고
다음엔 무슨 행동을 할까 멍하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실시간 정지 전투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턴제 전투보다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도 솔직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글쓴이에게 PC게임의 문을 열어주었고 글쓴이는 인피니티 엔진 RPG가 나오던 시절에 깊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발더스 게이트 3는 훌륭한 게임일 테지만 솔직히 실시간 정지 전투로 나왔으면 훨씬 더 기뻤을 겁니다. 다시 PC게이머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가 턴제를 채택한 건 옳게 된 일이다. 앤디 켈리 기자처럼 글쓴이 프레이저 브라운 기자도 원래는 실시간 정지파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파티를 운영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명령을 내리고 또 다른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걸 사랑했죠. 그 시절 글쓴이는 턴제 신봉자들의 엘리트주의에 맞서 실시간 정지 시스템을 기꺼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무지 몽매한 시절이었습니다. 과거의 글쓴이는 이제 없습니다. 글쓴이는 이제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게임은 턴제가 훨씬 우월한 방식이라 생각하는 엘리트주의로 전향했습니다. 턴제 시스템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디자인이며 엉망진창인 전투를 더 우아하고 근사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라이트세이버 전투 시스템입니다. 물론 실시간 정지 전투에서도 가끔 극도로 조직적인 순간이 있긴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 명령을 대기시켜 콤보를 넣어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파티를 드래그해 적에게 보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에 누군가는 반박할 겁니다. 나는 파티 관리를 아주 꼼꼼하고 신중히 하며 늘 스페이스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전술적으로 생각한다고요. 하지만 그 경우 턴제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술적인 사고에 훨씬 큰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모든 행동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멋진 전술을 위한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실시간 전투에선 근접 공격은 거의 즉시 마주보고 스크럼 짜기가 됩니다. AI가 무조건 피를 보자고 달려들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파티원은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있겠으나 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뒤죽박죽을 피하려면 끝없이 마이크로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 행동은 턴제만큼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옛날 인피니티 엔진 게임과 플라스 오브 이터니티는 같은 원칙을 공유하고 있고 심지어 TRPG에서 특수한 능력과 규칙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정지 전투가 되면서 그 모든 게 흐릿해졌습니다. 물론 온갖 주사위 굴림과 산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보들은 너무 빨리 전투 로그 속에 지나가기 때문에 턴제만큼 효율적으로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글쓴이는 지금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찾기 위해 잔뜩 쌓인 전투 로그를 뒤적거리며 산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턴제 전투에선 게임을 지배하는 규칙을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글쓴이는 아직까지 전투 시스템이 명쾌한 실시간 정지 전투 게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턴제 전투의 구조가 게임의 모든 걸 훨씬 소화하기 쉽게 해줍니다. 언제든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핏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쓴이에게 그건 더 부담을 지웠습니다. 턴제 전투보다 오히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정지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전투가 무슨 슬라이드쇼처럼 변해갔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지나면 지루해지고 그냥 AI가 알아서 전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정지 전투에선 한 캐릭터가 혼자 칼을 붕붕 휘두르다 눈 깜짝할 새에 한 대 맞고 죽기도 하죠. 액션 RPG는 하나의 캐릭터만 조작하면 됩니다. 그러니 실시간 전투는 100% 말이 됩니다. 하지만 발더스 게이트는 디아블로가 아닙니다. 싱글 캐릭터 액션 게임에게는 실시간이 어울리고 여러 캐릭터를 다루며 복잡한 룰셋을 다루는 게임에는 턴제가 어울립니다. 비디오 게임은 TRPG보다 빨라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지 전투를 옹호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글쓴이도 컴퓨터 RPG의 전투가 TRPG처럼 느린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턴제 전투가 꼭 느린 건 아니며 실시간 전투만큼이나 짜릿할 수 있습니다. 일단 행동에 착수하면 뒤가 없다는 게 턴제 시스템에 엄청난 긴장감을 부여합니다. 실시간 전투에선 이 다음 행동 한 번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부트 엑스컴이 등장한 이후로 턴제 전투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현대 턴제 게임은 영화적인 순간을 연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성큼성큼 빠르게 페이스를 전개하는 거죠.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월도 턴제 전투가 빠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예입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는 전장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전투행동 하나하나를 치명적인 실험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한편 발더스 게이트 3는 동시적 턴제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캐릭터를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각자 움직이고 공격하고 보너스 액션을 취하도록 말이죠. 그 결과 잡목과의 전투는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고블린 무리를 처리하는데 15분씩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2는 얼마 전 공식적으로 턴제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패스파인더 킹메이커에도 비공식 턴제 모드가 생겼는데요. 정말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는 모드였습니다. 패스파인더가 원래 턴제로 디자인된 게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요. 사실 어느 정도 진실이기도 합니다. 패스파인더와 필라스는 환상적인 게임이지만 발더스 게이트의 향수에 영합함으로써 살짝 더 좋은 게임이 되지 못했습니다. 글쓴이는 발더스 게이트를 할 당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고집센 10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0수년간 실시간 정지 전투를 좋아한다고 자신을 속여왔죠. 어쩌면 스코틀랜드인이라 언더독을 사랑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언더독은 그냥 언더독입니다. 실시간 정지 전투가 바로 그런 종류의 언더독이라네요. 자, 그러면 PC 게이머즈 독자들은 턴제와 실시간 정지 전투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PC 게이머즈가 트위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총 33,000명 이상의 투표에 참가한 결과 46%가 실시간 정지 전투를 선택했고 54%가 턴제 전투를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빙이라고 봐야죠. 모험 내 어드벤처 시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려나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